예, 자 이제 우리 등기법 파트를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여러분들 161페이지. 자 이제 등기법 파트는 이제 크게 부동산 등기법, 자 이제 이쪽 파트는 이제 구성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등기소란 이제 우리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건 시군구청에 토지를 갖다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방법인 지적을 이제 배웠던 데 반해서 부동산 등기법은 무엇이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시군구청이 아니라 등기소라는 관공서가 있습니다. 그럼 등기소라는 관공서는 여러분들이 등기소라는 명칭이 있는데도 등기소고 지방법원도 법에서는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지방법원 지원도 등기소라고 부르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원이라고 명칭되어 있는데 전부 다 등기소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지방법원하고 지방법원 지원이 다 법적으로 등기소입니다. 그러면 그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을 갖다가 등기하는 방법을 이제 다루는 게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법 이제 이거 다루어 나가려면은 자, 첫 번째 먼저 요거 부동산 등기라는 게 뭔지, 부동산을 등기한다는 게 뭔지 요걸 이제 배우셔야겠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 부동산을 갖다가 등기하는데 우리나라 국가기관 어디에서 등기하고 있는데 그걸 등기의 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사무 처리하는 등기소라는 관공서가 어딘지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그 등기소 안에 자 누가 등기사무 처리하는데 지적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처리한다 그랬죠. 그런데 등기 업무는 등기관이라는 자가 처리합니다. 그럼 어떤 공무원을 법에서는 등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배우셔야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 등기의 기관인 등기소라는 관공서 안에 등기사무 처리하기 위해서 비치해야 될 장부들이 있습니다. 22종의 장부가 있는데 그 22종 다 배웠다간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지진 날 것이고, 시험에서는 그 22종의 장부 중에서 법무사 시험도 이제 나머지 장부 쪽은 이제 잘안 다룹니다. 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셔야 될 장부는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다루시면 되지 뭐. 등기부.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등기부라는 장부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이 장부의 보존연한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장부를 등기기관 바깥으로 반출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법률이 부동산 등기법이 공시법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인들이 그 부동산 정보 좀 알고 싶어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그걸 공시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보여주는 행위를 공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시해 주는지, 공시해 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장부를 갖다가 이 국가의 장부의 기록상에는 이상이 없어. 그 관공서 등기소에 인증문을 부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예전에는 등초본을 떼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해준다? 등. 그런데 이제 현행법에는 그런 용어 없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등초본 떼주는 거 용어 매치 작업. 등초본 떼주는 걸 뭐라 본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자, 두 번째는 직접 그 전산 기록이나 등기소에 그 종이로 되는 장부를 직접 눈으로 민원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죠. 그걸 보여주는 행위를 열람시켜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공시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공시. 두 번째는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열람을 통해서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어떻게 주는지, 열람 어떻게 주는지 이제 그걸 배울 겁니다. 자, 이제 그거 배우고 나면은 자, 등기법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기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등기 하러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기 신청 절차 이렇게 부릅니다. 요 등기 신청 절차 자체 요 3장 파트 하나만 해도 지적 3주 동안 주제보다 더 큽니다. 분량이 정말 법조문이 방대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등기 신청하러 들어갈 때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잡스럽게 다 나올 거냐? 등기 신청하러 누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가면은 어떤 서류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서류 들고 갔으면 등기소에 가서 무엇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일일이 이제 봐 나가는 게 이제 등기 신청 절차입니다. 자,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은 자, 이제 등기소에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등기관이 업무를 하겠죠. 그 업무를 등기 절차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 절차 업무는 뭐 간단해요. 등기관이 하는 업무는 오히려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무지 간단한 업무인 거. 이건 이제 뭐냐면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등기관이 그 서류를 받겠죠. 그걸 이제 접수 받으면 그 검토하겠지 뭐. 이거 해당 등기 기록하고 지금 얘네가 소선했던 거하고 맞나 안 맞나 대조작업 들어가겠지. 그럼 조사 들어가고 이상이 있으면 빠카 각하. 이상 없으면 수리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해당 등기의 전산 기록 올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등기 절차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해야 되는 업무 과정이니까 법에서 다 절차라는 법률용어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절차라는 법률용어를 부르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요걸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등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개별 등기 이렇게 불러요. 개별 등기가 자 이제 어떤 등기들을 배울 거냐면은 자 어떤 등기들을 배울 거냐면 이런 등기들을 배울 거예요. 재산권 등기하는 거, 재산권 아닌 사실 등기하는 거, 뭐 변경 등기라는 거, 변경 등기하는 과정, 경정 등기하는 거, 말소 등기하는 거, 회복 등기하는 거. 그 다음에 멸실 등기하는 거, 가등기하는 거,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하는 거, 처분 제한 등기는 뭐 이제 관공서에서 하는 건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세 가지 이제 등기를 이제 시험에서 다뤄야 됩니다. 처분 제한 등기 유형이 상당히 많은데 시험에서는 딱세 가지 정도 유형을 중개해서 다루니까 경매 등기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 어떻게 하는지, 가처분 등기 어떻게 하는지 그 주제를 갖다 다룰 겁니다. 매년 나고 있어요, 뭐이 처분 제한 등기는. 그러면 참고로 이런 등기 이 3장과 4장을 합쳐서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다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재산권 등기하는 건 소유권 등기하는 거, 소유권 등기하는 거 처음 등기하는 게 보존 등기, 소유권 명의 바꾸는 거 이전 등기하는 거, 그 다음에 소유권 자 남한테 맡기는 거 신탁 등기하는 거, 소유권을 도로찾기로 하는 채권특약을 등기하는 거, 환매특약 등기하는 거, 그 다음에 용익권 등기하는 거 용익.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이라든지 전세권, 임차권 등기하는 거, 그 다음에 담보권 등기하는 거, 이렇게 개별 등기에서 이제 해야 될 등기 이름들이 이렇게 이제 많습니다. 즉, 참고로 요거 하나만 해도 민법에 여러분들 20문제보다 더 분량은 방대해. 근데 시험은 요거에서 공시보면 몇 문제 내느냐? 3문제? 3문제? 똑같은 분량이 민법에서는 12문제, 15문제 이렇게 내는데 지금 등기법은 주제는 방대하고 내용, 시험 범위는 넓어도 나는 문항수는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지. 민법은 수업 시간 하는 족족이 다 난다 생각하시면 돼. 매 시간 하는 주제가 다한 문제씩 해갖고 40문제가 딱 만들어져요. 딱 40문제 범위고 범위 상당히 좁아 민법. 그다음에 근데 범위가 넓은 것들이 이 공법하고 이 공짜 들어가는 과목들이 범위는 이따구로 넓은데 시험 문제에 요만큼 돼 있는 것들이 공짜 들어가는 두 과목이 다 그런 성질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교재로 구성해 놨고 이제 이 얘기들을 이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풀어나가는데 첫 번째 일장에서 배워나가는 건이 지금 이 얘기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는 거니까 부동산 등기 친다는 게 뭐냐? 요걸 이제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자, 161페이지. 161페이지 물권의 부동산 등기 제도 의 해놓고 물권의 공시 제도 이렇게 해놨죠. 자, 이제 그거 정리해 드릴게. 그걸로 해야 되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그걸 왜 갖다 써놨는지는 이해를 못하겠고. 자, 물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 자, 그럼 물건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쓰는 용어가 아니라 법률 용어입니다. 어디에 이 법률 용어가 나오냐? 민법 99조에 이 법률 용어가 나옵니다. 물건이란 이렇게 나와요. 물건이란. 네. 물건은
토지 물건은 유체물 및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및? 유체물 및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뭐라 부른다? 물건이라 한다. 그러면 이 물건을 왜 정의 내려야 되느냐? 물건이면 뭐가 되니까? 거래가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물건을 자,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다시 이제 물건을 그 다음에 분류 작업을 합니다. 물건 중에서 가지고 다닐 수 없는 물건을 뭐라고 용어를 정의 내리고? 부동산. 가지고 다닐 수 없는 물건을 부동산이라고 용어 정의 내려. 그럼 이쪽은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이지 뭐. 동산.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죠. 그러면 가지고 다닐 수 없는 물건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는데 그걸 이제 법에서 고상하게 토지 및그 이외 정착물을 말한다. 이제 법률 용어는 이렇게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갖고 못 들고 못 다닌다는 물건이지 뭐. 이건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동산은 뭐라고 정의 내렸냐?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법전에 이렇게 놨어. 자, 그러면 이거는 갖고 다니는 물건, 갖고 못 다니는 물건. 못 다니는 물건. 그렇기 때문에 학개론에 어떤 특성이 나와요? 토지의 특성. 학개론 문제 하니까 나 2차만 하는데 이런 대답하시면 안 돼. 부동성 이거 나와야지. 부동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감가 국지성 부동성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이 물건 거래하고 이 물건 거래하죠. 잠깐 지금 이걸 하면 그럼 이 물건 거래하면은 이 물건 거래하려면 이 물건이 정보를 알아야 거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동산이라는 물건도 거래하려면 이 동산이라는 물건 정보를 알아야 거래할 수가 있죠.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물건 거래하고 싶으면 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널리 알수 있도록 알리는 방법을 공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동산이라는 물건 거래하려면 그 동산이라는 물건 거래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알수 있도록 동산이라는 물건 정보를 누구나 알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행위를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른다? 공시. 자,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물건은 뭐를 통해서 공시하느냐 하면은 뭐를 통해서 공시한다? 공적 장부. 그 공적 장부가 우리가 이제 한 파트 배웠습니다. 지적 공부.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공적 장부가 이제 오늘서부터 다루는 등기부. 둘다 뭐예요? 공적 장부잖아.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동산이라는 물건 자 공시하는 방법은 자 뭐를 통해서 만들어놨냐 민법에서 동산이라는 물건은 뭐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다? 점유. 자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물건은 왜 공적 장부에 공시해 놨느냐? 법에서 비싸니까 이유 없어요. 싸니까 비싸니까. 동산이란 물건은 왜 공적 장부에 공시 안 하고 갖고 있으면 그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을 믿고 거래하래요? 이유 없어. 싸니까. 진짜 입법자가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거는 뭐 때문에? 비싸니까 국가의 공적 장부에 관리해 주는 거고 동산이란 물건은 싸니까는 갖고 다니는 사람한테 사라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동산도 비싼 게 있나? 비싸면은 동산은 원칙적으로 뭘 통해 공시하는데? 점유를 통해서 공시해야 되는데 비싼 동산도 있죠? 그럼 그건 어디다 공시해야 돼? 그렇지. 공적 장부. 그게 여러분들 다 알잖아. 차, 선박, 항공기. 왜 동산인데 공적 장부에 공시하지? 그래. 그거예요, 그거. 그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준부동산. 이렇게 해야지. 또 학교는 또한 문제. 준부동산. 이렇게 부르잖아. 그럼 동산은 싸니까 뭐를 통해서 공시해야 되는데? 점유를 통해서 공시해야 되는데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같이 고가의 동산은 부동산과 똑같은 공시 방법을 취하는 동산을 걸어서 준부동산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전과목 다 하게 생겨요.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이 공적 장부에 자 이제 지적 공부가 있고 등기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통해서 공시하는 주된 내용은 토지의 표시.
등기부에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 내용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인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적했을 때 맨날 소재지 번지목 면적, 소재지 번지목 면적 이거만 배웠잖아. 근데 등기부에는 이제 그거 안 배워. 이제 그 토지에 대한 무엇을 재산권을 이제 공시하는 방법이 부동산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물건을 공시하는 제도는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 공시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부동산이란 물건은 뭐를 통해서 공적 장부, 동산이란 물건에 대한 점유. 그러면 자, 부동산이란 물건에 대해서 물권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을 공시하는 방법입니까? 부동산 물권을 공시하는 방법입니까? 부동산 물권을 공시하는 방법이지. 물권을 공시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왜? 그 권리의 객체인 소재 지번 지역 면적은 지적 공부에 뭐를 통해서 공시하고 등록을 통해서 공시하고 그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공시하는 게 법률 용어로 등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될것 같고. 자, 넘겨보세요. 자, 162페이지 부동산 등기제도 기능. 어라, 이 수업이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이제 가볼게요. 요거. 부동산 등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등기의 기능입니다. 자, 이제 등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등기라는 것은 크게 이제 이게 수업 얘기가 아니고 수업의 전제 단계 지금 얘기를 지금 여기다 다 써놨어요. 민법을 다 배우고 들어왔다는 전제에서 이제 등기법이 시작되기 때문에 민법 얘기들이야 전부 다. 등기법이 시험 문제는 아니고. 자, 등기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등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물권 효력 발생의 역할을 해요. 물권을 처분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 민법의 기초 얘기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서술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만약에 토지라는 물건이 있고, 이 노량진동 10번 지필지 토지가 있으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라는 것은 어디에 나온다? 권리를 공시하는 게 등기라 했으니까 토지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땅이 만들어지고 이땅 소유자라는 걸 공시하는 건 등기소에 등기부란 장부에 갑이 소유권자라고 등기라는 기록해 놓으면 이제 소유권이 공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사고 싶은 을이라는 사람은 이 땅을 사고 싶을 때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이 대한민국의 어디에 땅을 사고자 하는지 그걸 갖다가 공시하는 걸 보려면 뭐를 통해서 확인하고 지적 공부. 이 땅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확인하려면 뭐를 통해서 지적 공부의 토지 표시 즉 대장 등본을 띄어서 확인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권자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 사람한테 땅 나한테 사고 싶은데 땅 나한테 팔지 않겠소 요구할 거 아닙니까? 소유권을 확인하려면 뭐를 통해서 등기상 증명서를 떼보라는 거죠. 그럼 등기상 증명서 떼어봤더니 소유자 누구로 돼 있냐? 갑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갑에게 찾아가서 이 땅을 갖다가 자 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방 당사자 간에 자땅 나한테 파시겠소 이렇게 요구했더니 나 사겠소 이렇게 요구한다는 너한테 넘겨주겠소 이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 얘는 땅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갖다 법률용어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뭐라고요? 계약. 그러면 일방 당사자는 재산권 이전을, 반대 당사자는 대금 지급을 내오라는 계약 이름을 요 앞에 매라고 채권법에 만들어놨고. 그럼 매매에 의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수인 앞으로 넘어가려면은 대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넘어간다.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법률 용어. 계약을 법률 용어로 민법에 사용되는 순수한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르냐면 법률 행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법률 행위로
갑의 소유권이 매수인 을에게로 넘어가는 걸 뭐라 부르고? 물권 변동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 하여야 법적 효력이 생긴대? 그러면 등기를 하여야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는 효력을 인정해줘. 그걸 이끌어서 등기,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노량진동 10번 집필지 토지 갑이 소유하고 있고, 자,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갑이 소유자가 사망합니다. 자, 그러면 갑의 토지 사망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갑과 을이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관계 중 직계 비속이라는 가족관계, 민법의 가족법에 정해진 가족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로 이전되는 법률 원인을 민법에서 만들어놓은 걸 뭐라 본다? 상속, 가족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갑이 사망하여야 을이 취득한다, 등기하여야 취득한다. 사망하여야 취득한다. 등기 안 해도 돼. 그럼 취득만 하면 뭐해? 소유권 취득했으면 상속인이 내 땅이니까, 내 땅이니까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가 있고, 은행 가서 내 땅이니까 대출을 땡길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팔아먹거나 대출 땡기는 걸 뭐라 부른다? 처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은 등기하여야 취득, 등기 없이도 취득. 등기 없이도 취득.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데, 등기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매수인은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 부르고? 효력 발생 요건. 상속인은 뭐 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된대요?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필요로 한대요? 등기 필요 없대요? 등기 필요 없대죠. 취득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뭐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냐, 이거냐를 변별하는 문제를 민법에서 매년 한 문제씩 배당을 해서 출제합니다. 등기하죠? 매수인 등기해야 하네? 하죠? 상속인 등기해야 안 해요? 뭐안 해요? 하지, 해야지. 왜안 해? 안 하면 안 돼. 제발. 해야 돼. 해야 돼. 등기해야 돼. 상속인 등기 안 한다고? 안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등기해야 안 해요? 해요. 왜? 등기 안 하면 재산권 행사 못 하니까 등기해야 돼. 매수인 왜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하면 땅 주인으로 인정 안 해준다니까 등기해야 돼. 다시 한번 등기해야 돼안 해야 돼? 등기해야 돼안 해야 돼? 민법 같은 그런 공부하시면 절대 못 돼. 나중에 실무. 등기해야 돼? 등기해야 돼. 뭐 때문에 등기해야 돼?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등기해야 돼. 이거는 뭐 때문에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만 땅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게 법에서 등기 안 하고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돼.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등기해야 돼. 이걸 뭐라 본다?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 이거는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등기. 구분할 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해볼게. 땅만 하지 말고 뚜껑 올리는 거, 지붕, 예벽, 기둥 올렸자. 그럼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한개 건물 만들어졌잖아. 건물을 갖다 짓는 신축 이렇게 부르자. 자, 등기하여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신축하면 집 지으면 등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지. 또안 해야 된다라면 또 절대 안 돼. 그럼 아예 시험 읽어나가지도 못해.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 이걸 묻는다니까. 이것 때문에 등기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등기해야 되는지. 집을 신축한 사람은, 쌤뺑이 집을 지은 사람은. 이거 번호 써드릴까? 그래, 아이 등기법 어차피 나가지도 못해. 그냥 민법이나 하고. 그냥 자, 1번 때문에 등기, 2번 때문에. 왜? 민법에서 한 문제 꼭 나니까. 이거 안난 애는 한 번도 없었어요, 민법에서. 지금 이거 변별하는 문제는 매년 단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출제를 했어요. 1번 때문에 등기, 2번 때문에 등기. 이거 뭐 얘기가 달라지잖아. 가르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얘기가 달라지잖아. 2번. 2번이야, 2번. 그러면 집을 지으면은 집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갑은 자기 집을 지으면 집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등기를 쳐야 집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집주인이 되는 시점은 집 지으면은 자기 집 지으면 집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등기 쳐야 집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등기 쳐야 집주인 되는 게 아니라 등기 안 쳐도 집 지으면 집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등기 해야 된다는 거야? 집주인이 뭐해? 등기 안 치면은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집너 지어갖고 네집 됐지? 그러면 네 집이면 은행 가서 대출 신청 은행에서 담보물 요구할 거 아니야? 그럼 내집 있는데요 담보물 집어넣으면 은행에서 그게 어떻게 네 집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1번 2번 2번 감자버섯의 민법에서 뭐를 묻는지? 이끈 같은 얘기를 묻는다니까는 이 민법은 해볼게요. 자, 이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전세금 1억 주고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계약을 체결해요. 자, 을이 건물 전세권 등기하죠? 자, 1번, 2번. 등기해야 전세권자가 돼, 등기 안 해도 전세권자가 돼. 뭐 얘기가 길어지네. 1번, 2번 결론. 1번. 뭐안 하면? 등기 안 하면 전세권자로 법적 보장 못 받아. 그냥 단순한 임차권자일 뿐이에요. 등기 임차권하고 전세권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참고로 얘기하면. 왜 하늘과 땅 차이인지는 물권채권에서 이제 앞으로 얘기해 드릴 거고. 자, 그다음에 등기했죠? 그럼 뭐 때문에 등기해요? 전세권자로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야. 왜? 이게 법률 행위니까. 등기 하에 효력 발생해. 자, 가죠? 자, 전세 다 살았잖아. 그럼 전세 살으면 전세 기간 끝나죠? 그러면 전세권 살아있어요? 전세권 소멸해요? 소멸하면 그 소멸 사실 등기하는 게 말소잖아. 말소 등기해야 전세권 소멸해요. 물권의 효력이라는 건 취득하는 것도 효력, 변경되는 것도 효력, 물권이 소멸되는 것도 효력입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해야 소멸해요. 등기하지 않아서 소멸해요. 1번, 2번. 안 해도 소멸. 그러면 몇 번? 시험에서 물은 것만 간단한 민법에서 기초 말씀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는 거야. 왜? 지금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시간이 경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세월이 경과한다는 것은 법률행위인 법률행위가 아님.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2년 전세기간이 경과한 날부로 을의 전세권은 법적으로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건 다음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난다는 거죠. 전세 등기 해놨죠? 등기 해놨으면 전세권 소멸했죠? 근데 말소 등기 안 해놨어요? 안 했어요. 이걸 안 했단 말이야. 갑은 새로 병 앞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병은 전세권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럼 병 앞으로 전세 등기 서류를 집어넣죠? 집어넣으면은 전세 등기 병은 등기할 수가 있음, 갑의 건물에 전세 등기할 수 없음. 없음, 100% 없음. 100% 빠꾸 맞아요. 민법의 이 기초 지식이 나오고 등기법 실무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실무 얘기들이 등기법에서는 출제를 해. 지금 이거는 민법의 그냥 장난치는 얘기들. 이제 등기법에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오는 실무 얘기들이 이제 등기법에 다 출제돼. 왜? 갑의 건물에 을은 전세금 빼갖고 전세권 소멸하고 전세금 빼갖고 나갔죠. 그러면 새로 나갔으니까 내보냈으니까 새로 세입자 들여서 전세 계약 체결했죠. 그럼 전세 등기 세입자가 요구하니까 전세 등기 서류 집어넣는데 왜 전세 등기가 100% 빠꾸 맞느냐고 전세입자의 전세 등기를 나갔다 하더라도 소멸했다 하더라도 말소시켜 놓지를 않았으니까. 그럼 형식적으로 을의 전세권 등기는 형식적으로 실제는 소멸했음 살아있음 실제는 소멸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공적 장부에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새로운 진짜 세입자의 전세 등기와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을의 전세 등기 똑같은 동일 건물에 두 개의 전세권 등기는 같이 양립할 수가 있음 없음 없음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 등기가 100% 각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 각하되는 이유가 시험에서 먼저 세입자의 등기가
살아있어서 각하되는 겁니까? 먼저 세입자의 등기는 소멸돼 있습니까? 먼저 세입자의 등기는 소멸돼 있을지라도 형식적으로 그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등기를 저지시킬 수 있는 힘이 법적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작년 법무사 시험 문제이고 중개사에는 이미 예전에 출제했었던 시험 문제고 지금 시험은 뭐 본의 아니게 뭐 이제 직접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등기법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별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는 것은 자 뭐가 나올 때 등기하면 효력 발생해요? 법률, 행위. 그럼 뭐일 때는 등기 없이도 취득해요? 법률, 규정. 그럼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하면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대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대죠? 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이제 민법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민법의 공유 파트, 그다음에 채권법의 강론 파트에 매매 계약 파트, 임대차 계약 파트에 보면은 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항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전에. 이 민법전 전부 다 해야 요거 하나를 이제 또 배울 수 있어요. 이제 참고로 맞배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민법의 소유권 2인 이상에서 소유하는 걸 뭐라고 하면 공동 소유 이렇게 배우죠. 그러면 공유자는 그 땅을 갖다가 건물을 취득하면은 죽을 때까지 같이 공유해야 돼. 서로 갈라설 수가 있어. 갈라설 수가 있죠. 그럼 갈라서는 걸 분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또 공유로 취득하면서 공유자 간에 우리 3년 동안은 우리 갈르지 말지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이라고 부르죠. 그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해요? 등기 안 해도 효력 발생해? 등기 안 해도 효력 발생해. 그런데 등기를 안 해놓으면 두 사람끼리 갈르지 말자고 약속한 걸 제3자들 등기상 증명서 떼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예요? 처분하게 등기하는 거예요? 제3자에게 효력 주장하기 위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예요?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등기 가장 기초의 민법의 기초 얘기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 등기는 뭐 때문에 하느냐? 물권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 이거 변별력 문제를 민법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할 겁니다. 등기법의 주제는 아니고 참고로. 자, 그다음에 자 이제 163페이지 부동산 등기 개념 나왔네. 자, 부동산 등기 개념은 자 볼까요? 그거 보는 의미가 있나? 네, 그래 봐도. 자, 부동산 등기 등기관이 두 번째 큰 제목으로 봐주세요. 등기소에서 어디에다가 등기부라는 등기 기록에다 무엇을 4번이 무엇을이 나옵니다.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뭐 하는 거 기록하는 거 그 자체 기록 행위를 법률용어로 뭐라 본다? 부동산 등기 이렇게 부른다죠. 자, 이제 가볼게요. 요거를 이제 용어를 이해하시려면은 자 이 장을 보셔야 돼. 자, 어디를 봐두시느냐? 등기 기록례가 이 장에서 이제 나올 건데 여러분들 교재로는 216페이지. 216페이지 봐주십시오. 토지등기부 등기기록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면 토지 정보를 갖다가 그 등기기록 양식에 기록해놓은 걸 등기라고 한대요. 그러면 21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제로의 양식이 보이세요? 표제부라는 법률용어를 첫 번째 찾아내야죠. 자, 그럼 표제부에 가로해놓고 뭐라고 되어있어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를 갖다가 기록하도록 돼 있는 데가 등기 기록 양식 중에 표제부라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 표시가 그거지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72에 5 지목 대 132.6제곱미터. 그게 토지의 표시라는 기록이지 뭐. 그걸 자, 지적 공백 기록해 놨어요. 등기부에 기록해 놨어. 등기부
표제부라는 양식에 기록해 놨죠. 그 기록되어 있는 자체를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올릴 등자에 기록할 기자. 자, 그러면 자, 오늘 수업부터 용어 토지 표시를 등기하도록 법에 정해지는 양식 이름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어디에다 등기하도록 돼 있다? 표제부. 자, 그걸 등기하는 순서 왼쪽에 표시번호 몇번 이렇게 놨어요. 1번 이렇게 놨죠. 그 우측에 기록해 놓은 게 등기고, 그 기록을 등기한 순서를 갖다가 기록하는 데가 표시번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 이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셨으면은, 자, 종이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종이에. 종이에. 자. 지금 현재는 그 등기 기록 양식이 지금 여러분들 교재는 종이죠? 근데 이건 편의상 지금 교재 종이로 해놨지. 지금 전자책이 아니니까. 그러면 등기소라는 관공서에는 그게 종이로 돼 있다. 전산 기록에 입력돼 있는 거다. 전산 기록에 입력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산화 작업은 90년대 넘어서 전산화 작업이 되었었습니다. 그럼 90년대 이전에는 손수 직접 종이에다가 등기관이 그걸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산화 작업이 90년대 시행되고 나서 종이에 있는 표시번호의 2번의 등기사항을 전산 기록 표제부에 몇 번으로? 1번으로 앵겨놨어.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그 읽는 것 자체가 그대로 시험 문제. 그럼 예전에 종이 등기부에 몇 번의 전산, 종이로 되어 있는 등기부에 몇 번의 기록사항을? 2번의 기록사항을 전산 기록에 표제부에 몇 번으로? 1번으로 옮겨놓은 기록이야. 이렇게 읽어 나갈 줄 아시면 돼. 그래 놓고 그 우측에 소재, 지번, 제목, 면적 기록해놓은 그게 등기인 거고, 입력해 놓은 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갑구로 이제 내려가 볼까? 갑구. 우측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게 현광판 치셔야지. 토지에 소유권이 생겼을 때, 역삼동의 172의 5번지 땅이잖아. 그 땅에 소유권이 생겼을 때, 어디에다 등기 기록을 하래요? 갑구. 자, 볼게요. 순위번호 1번. 자, 그거 전산돼 있네. 나 이거 이제 읽을 줄 알아. 예전에 90년대 이전에 종이 등기부에 몇 번의 갑구에 등기해놓은 사항을? 3번에 등기해놓은 사항을 전산 기록 갑구에 1번으로 앵겨놓은 거야. 이렇게 읽을 줄 아시면 돼. 되셨죠? 자, 그래 놓고 등기 목적 뭐라고 돼 있냐? 소유권 이전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접수 돼 있고, 접수가 에다가 쓰세요. 신청. 두 글자 쓰시면 돼. 신청이라는 게 등기소에 서류 집어넣는 행위를 신청이라고 하는 거야. 서류 언제 집어넣었대요? 97년 2월 19일. 몇 번째로 집어넣었대? 6782번째.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 그다음에 등기 원인은 당사자 간에 매매한 계약 연월일이죠? 언제 계약했대? 97년 2월 5일날 매매 계약했대. 자, 그럼 매매에서 소유권을 소유자 누구 앞으로? 이은희 씨 앞으로 이전시켜준다는 거잖아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읽었던 사항이 토지에 대해서 뭐에 관한 사항입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갑구에다가 기록 등기를 했지. 그게 지금 기록해놓은 게 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생기죠. 그럼 우측에 을구. 자, 217페이지 상단에 을구 나오죠. 을구에는 우측에 가로해놓고 법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자 지워주실래? 이자. 법전 용어가 좀 가다듬어져 있어. 의미는 똑같은데 용어가 소유권 아닌 권리를 갖다가 이제 법전에서는 종전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썼는데 이자를 지우고 현행법에는 용어를 가다듬어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용어가 다 가다듬어져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문구를 좀 고친 것뿐이지. 자, 그 다음에 순위번호 보세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가 볼까? 1번 해놓고 전산 기록 을구 1번이죠? 그럼 종이 등기부 을구에 10번의 등기 사항을 갖다 전산 기록 을구에 1번으로 옮겨놨네. 자, 어떤 사항인가 볼까? 등기 목적. 근저당 설정.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맞네, 뭐. 그 다음에 그거 신청 들어온 날짜가 접수에 나와 있죠? 그거 왜 근저당 설정했는지 원인이 2001년 5월 3일 설정 계약 나오죠?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얼마를 갖다가 중소기업은행에서 땡겼대요. 이은희 씨가. 아니요, 뭘로 해야지.
그게 지금 공부야. 지금 민법 한 문제 또 맞추는 얘기고. 이 등기법 주제도 아니에요. 전제 요건의 기초 학문 주제예요. 왜7200 땡긴 게 아니야? 채권 최고액이니까.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은희 씨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지금 땅을 갖다가 중소기업은행에서 경매 붙여서 1순위로 우선 배당 신청할 수 있는 배당 신청해야죠. 나중에 종기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중소기업은행에서 배당금 1순위로 써서 낼수 있는 맥시멈 한도 액수가 7200이라는 거야. 그러면 7200을 갖다가 중소기업은행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7200까지 배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7200을 배당금 신청하라는 거야. 7200까지 1순위로 배당금 신청을 할수 있다는 거야. 중소기업은행에서는. 다시 한번. 7200을 배당금 신청, 7200까지 배당금을 신청. 전혀 다른 얘기야. 7200까지 배당금 신청을 할수 있다는 거야. 1순위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중소기업은행에서는. 그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7200까지니까 7200 안에서 나중에 원금이 몇 회분 미납됐는지, 이자가 얼마가 납부가 안 됐는지 정산을 쳐봐야 1순위 배당금 신청 액수 7200까지 안에서 5천이 될지 3천이 될지 2천으로 1순위로 배당금 신청할지는 누구도 몰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민법의 시험 문제예요. 자, 그 배당금 신청 언제까지 할까요?가 또 민법의 시험 문제고. 자, 언제까지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확정해야 될지 그것도 민법의 시험 문제고. 반드시 나요, 민법에. 매년 났던 것 같아, 그것도 근저당에서. 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측면이 아니라 크게 그럼 세 가지 봤죠. 토지 정보가 등기 기록이 돼 있죠. 그 등기 기록 돼 있는 걸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데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다 등기? 표제부.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 그러면 오늘서부터 이제 무조건 이제 귀에 따갑도록 표제부, 갑구, 을구 하루에도 수백 번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의 전산 기록에 기록 입력하는 걸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세 가지로 법에서는 크게 구분 작업을 해놨다는 겁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표제부에,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어디에? 을구에. 그러면 이제 건물도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건물 어디에 있어? 몇 번째 땅에 건축돼 있어? 건물이 주거용으로 쓰는 거야? 공장용지로, 공장 건축물로 쓰는 거야?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건축물이야? 체육관으로 쓰는 건축물이야? 건축물 용도가 있겠죠. 종류. 건물 구조가 뭘로 지어졌어? 건물 면적이 얼마나 돼?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냐? 건물 표시 이렇게 불러. 건물 표시 어디에다 등기? 표제부. 건물 소유권은? 똑같이 가는 거지 뭐. 갑구. 건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 그러면 오늘 시작은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수업은 끝나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부터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표제부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 예, 되셨습니다. 그것만 익히고 끝나자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